또 뭐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국방, 상식정의, 심지어 이제 역사정의까지 다 파괴당하고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우리 국민들이 대응하고 쫓아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속도로 게이트 보면서, 봐라, 단죄가 안 되니까, 주가 조작이나 경력 조작이나 장고 조작 같은 것도 단죄가 안 되니까, 검찰총장 시절도 오르 대통령, 더 큰 조작 사건, 이런 희대 조작 사건까지 저지르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사건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로는 고속도로 게이트에 지금 대응하고 있지만, 장고 조작이나,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이나 경력 조작, 이거 다 아직, 국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다 끝난 사건인지 알고 있던 분이 많았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공소시효 남아있고, 이의신청에서 지금 아까 이제 장고 조작도 제가 검사들은 공수처로,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국가, 그 최은순, 김건희는 국수본으로, 경찰청 국수본, 검찰이 장악이 안 됐다고 믿고, 경찰도 지금 장악되긴 했지만, 그냥 국수본 보내놨고, 교육 경력은 제가 이의신청에서 지금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저희도 불러서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도 안 합니다. 이걸로 해갖고 이제 공소시효 다 지나고 무혐의 처분할까 두렵고요. 내가 코바나 콘텐츠의 협찬 조작. 그것도 사실은 윤석열 보고 엄청난 협찬 해줬겠죠. 뻔히 어떻게 김건희를 보고 협찬 경력을 조작하고 뭐 이름이 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 내고 대검총장 내니까 협찬액이 그렇게 수억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대기업들이. 그건 윤석열을 보고 협찬을, 뇌물을 협찬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고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의신청하고 끝까지 대응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로 대통령직을 그만 두든 안 두든 어쨌든 반드시 법무장갑이 심판에 대한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나고 검찰이 다시는 검찰직을 악용해서 자기 특수관계인들의 비리를 비호해주고 더 큰 탐욕을 누리게 하는 범죄를 못 저지르고 심지어는 그런 짓을 하고도 검찰총장이, 중앙검찰 검찰총장이 대권까지 꿈꾸는 돼서도 안 되죠.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돼. 이걸 단죄해야지 그런 짓을 누구도 꿈꾸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꿈꿨다?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이 나중에 다 걸려서 예를 들면 대통령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감옥 가는 걸 봐야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권력이라는 검찰 권력이 또는 검사들이 쥐하고 놀라지 않겠어요? 나중에 다 걸린다, 폐가망신한다, 감옥 간다 결국. 대통령까지 됐어도 감옥 간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